오늘은 현충일 기념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국립현충원에 촬영을 나왔어요. 여러분, 저는 지금 토요일에 제가 사전 제작을 위해 와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월요일까지 현충일이어가지고 이 황금년이라서 이렇게 차가 많아요. 현충일 당일에는 승용차 진입 통제한다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, 지금 어느 학교 학군단인지 모르겠는데 참배를 하고 가고 있네요. 제 61주기 현충일을 기념해서 그 기념식 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아니, 나도 예비군 6년차지만 지금 저 뒤에 있는 두 사람처럼 뭐냐, 일정 시각마다 아마 이쪽을 향해서 그 경례를 하더라고요. 제 식이 쩔어. 내가 현역일 때보다 잘하더라고요. 여기가 그 유명한 현충탑이고요. 민족의 어리석은 곳 막 이렇게 써져 있어요. 자, 왼쪽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오른쪽도 보여드리고, 여기는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, 그러니까 한국전쟁 때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학생들인데 전사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, 그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무명용사들을 추념하는 그런 묘네요. 서울특별시 교육감도 화원을 보내왔고 서울대학교 총장도 보내왔어요.